생각보다 크지 않아. 네. 차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잠깐. 다이얼. 전기. 열기. 바워 앤 윌킨스. 바워 앤 윌킨스. 아, 상당히 가족 질감이. 여기까지. 상당까지. 생각보다 넓어. 골프 캐리어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 캐리어 안 들어간다 그러던데? 대각선으로 사이즈는. 등받이 약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까지 등받이 착시켜주시고. 네, 완전히 세우는 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스티어링 조절 가능하니까. 이걸로 이제 앞뒤걸이랑. 스티어링은 괜찮은데. 네, 괜찮나요? 예. 네. 우선은 저기 그 셋업에 있는 그 기능들은 네. 여기 1번, 2번에 다 저장해놨어요. 보시면은 2번은 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그냥 기본은 컴포트로 해놨으니까 뭐 저거 따로 조작할 필요는 없고 1번, 2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체험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셋업 버튼 위에 보면 M모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눌러보시면은 이제 트랙 모드도 있죠. 네. 네. 스포츠 모드 있고 하니까 뭐 스포츠 모드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요 트랙은 거예요. 트랙은 굳이 예. 그냥 저거만 꺼지는 거지 뭐 거의 다른 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행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비상 깔아서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M8, M5의 이제 미션과 엔진은 그대로 쓰는데 M8 같은 경우는 처음에 MHG 레이스카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지금 양산차로 내려온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좋아졌고 출력이 더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M5 차량과 이렇게 MA 차량의 뭐 유온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더 냉각이 좀 잘 네,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랙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트랙은 일정한 것도 반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작을 했냐에 따라서 차량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들을 좀 쉽게 핸들 엄청 가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저희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곳을 주행을 하면서 네, 이렇게 MA 차량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시다 할게요. 오 브레이크. 오 살짝 밟았네. 살짝 밟았네. 이게 브레이크도 스포츠로 하면 다른데. 지금 스포츠. 아니야. 아니야. 좋습니다. 저희 따라주시고요. 제트본. 오, 헤드성. 엄청 묵직한데요, 느낌? 자, 우선은 네, 컴포트 모드로 한번 가깝게 주행을 해볼게요. 제 차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우선 가볍게 오른쪽에 좀 움직여볼까요? 살짝 오른쪽에 좀 움직이면서 오. 한번 스티어링을 일정하게 조작을 해주셔야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와, 장난 같다. 보통 약 70 정도 리듬 하면서 들리는 이렇게 이렇게 네. 일정하게 스티어링 보시면서 들리는 느낌으로 네, 편하게 컴포트 모드로 일반 공조에서 어떤 느낌으로 MA 컴퓨터 모드를 주행하게 되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엑셀 정도 많이 부드러울 거고요. 조금씩 이렇게 잘 움직여주죠. 야. 장난 아니다. 이게 막 같이. 예. 오. 팝콘이 살살 터지는. 자, 브레이크는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의 기본적인 물리적으로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시스템 연결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왼쪽에 잠깐 붙어 있을게요. 역시 똑같이 오른쪽에 쭉 움직이면서 네, 아까와는 또 다른 스티어링 반응과 스포츠션이 눌리는 정도 그리고 아마 아까 엑셀 반응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차지 봐주시고 스포츠를 한번 기다려줄게요. 아까와 같은 페이스로 비슷한 페이스를 주행하면서 주행 모드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냐고 와. 장난 아니야? 미쳤다 이거. 와 장난 안 돼요? 와 브레이크 와. 자 조금은 더 주행 라인을 너무 일찍 스티어링 돌리지 마시고요.
제 차처럼 조금은 더 코너 바깥쪽에서 기다렸다가 코너 안쪽으로 주행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콜 라인 나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그러게요. 오. 오. 끝내시는데요? 스포츠 모드 작성. 오. 오. 장난 아니다. 특히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보통 M 차량들은 수준이 보통이었죠.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F90 M5 차량부터 M 차량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MA 차량도 발부는 사륜구동과 브레이크를 둘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사륜구동이었고요. 자 이제 한번 직선에서 가동해볼 텐데, 자 직선 나오면은 이제 똑바로 키 방송할게요. 제가 와 브레이크 정도 흔들 속도가 잘 줄어들 겁니다. 아마 못해도 190에서 200 정도의 속도는 나왔을 거고요. 감속할 때도 굳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멈출 겁니다. 잘 줄어들 거고요. 기본적인 이거는 노멀이 아니라 컴포트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로 다니는 그런 게 기름값이 문제죠. 자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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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재밌다. 오! 우와! 오! 돌아가니까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에서 보통 수륜과 또는 전륜 그리고 사륜의 특성이 좀 잘 나타납니다. 너무 재밌는데? 타이트할수록 사륜으로 구조한 차량들이 더 쉽게 잘 가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안 박어? 어, 그니까. 그리고 야, 장난 없다. 충분히 특히 이제 M5보다 늘어난 트레이드는 차고 위치가 굉장히 소환에서 가속력이 그러니까. 3사단 가속이 스티어링이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엔진항들에는 대부분 TBC나 아니면 CBC 커먼 브레이크 컨트롤이나 가장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여서 커먼 브레이크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레이크도 엄청 잘 들어 카본 세라믹이라 아까는 뻥뻥 그죠? 네. 2000은 안 넘네.
그러게요. 2천을 안 넘어요. 약간 천천히 가면서 저 사람은 하도 많이 타가지고 네. 브레이크 안, 어디서 쓰고 어디서 안 쓰는지 알아요. 이 맵을 거의 하루에 몇 번씩 타니까. 그치. 나 같은 차도. 사인장 이상 밟아서 약 한번 올릴게요. 자, 이제 인상 뜰실까요? 아마 자연산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무슨 느낌 보이고, 그러고 키어링 하나 안 올리면은, 키어링 돌림으로 인해서 앞판에 저항이 생기고 하면서, 속도가 약간 미뤄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주행가에만 잘 따라오시면은, 자연스럽게 브레이킹 하지 않아도, 코너를 더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착상만 브레이킹 할게요. 브레이크 시키려고. 그래서 때로는 기분 천천히 주행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차량의 움직임이 잘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올 때도 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바꿔도 뭐. 그래서 달리는데. 어차피 RPM. 오. 배기음은 확 차이 나요. 가변 배기가 바로 작동하네. 그렇지? 네. 여기도 아마 엑셀만 떼고 라인만 잘 따라오시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제동하지 않으셔도 네, 통과할 수 있죠.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저희는 잠시 이제 왼쪽으로 빠져서 터미널을 보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주세요. 잠시 뒤에 차량은 제 차 오른쪽 편에 보면은 50D 차량 뒤쪽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공간 넓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